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레고 믹셀 제품인데요. 이번에 나온 시리즈 9의 뉴저스 부족원 3마리입니다. 자, 제품 하나하나씩은 따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자, 요 3개를 가지고 맥스를 만들 수 있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같은 스크리노, 그 다음에 저기 캠코더 같이 하늘을 나는 뭐 헬리콥터 같은 캄스타, 그 다음에 마이크 음향기사인 마이케, 3개 캐릭터고요. 믹셀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믹셀 같은 경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걸 합쳐가지고 자 맥스로 만들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분해해서 맥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해서 만들어 본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먼저 맥스를 찍어놨습니다. 찍어놨고요. 그 다음에 따로따로 믹셀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를 맥스를 만드시게 되면 부품을 전부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분만 사용합니다. 한 3분의 2 정도 많아야. 예,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 믹셀로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신다면 믹셀이 보관하시기도 좋고 가지고 놓으시기도 좋은데, 만약에 종족원 3개를 다 한꺼번에 구입하신다면 먼저 그 맥스를 만들어 보시고 믹셀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레고가 재밌어도 한번 만든 거 부셨다 다시 만들고 다시 또 똑같은 거 조립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 어쨌든 하여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맥스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설명서에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거 그냥 각각의 그 믹셀만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레고 믹셀에 가시게 되면, 여기 어딨어? 조립이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 요, 저 뉴저지스 부족 아무나 들어가게 되면 여기 맥스 설명서가 있거든요. 자,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PDF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고, 자, 만드시면 되는데, 자, 요거 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을래나?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시리즈 8이죠? 시리즈 8 같은 경우에는 하나 좀 꺼내놨는데, 저번에 뭐 소방차로 변신했다가 로봇 같은 방식으로 변신하는 방식 등 저번에 맥스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 거는 어떨지 확실히 좀 봐야겠습니다. 자, 저번만큼 멋졌으면 좋겠는데, 자,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너무 잘 나와서. 저번만큼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쪽에다 가셔서 자 노란 불로 가져서 자 이쪽에 끼워주시고 자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 소리가 조금 크네요. 조금 줄이고 할까요? 좀 잔잔하게 좋지. 자, 가져다가요. 자, 노란색 불로 가져오셔서 자 이쪽 양쪽에다가 자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고에서 이렇게 저 설명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네티즌들이 만들어서 올린 저 그 다양한 뭐 저 믹셀 저 뭐야 맥스 뭐 믹스 뭐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뭐 거대하게 멋지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더 멋지게 만드시는 게 재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그 권장하고 싶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 가지고 노신다라는 생면으로 보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아까 믹셀 3개 만들어서 따로따로 가지고 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색감이 아주 노랗고 빨갛고 노랗고 이쁘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이게 뭐야? 그 맥스를 한번 만드는 순간 다시 믹셀 세 개로 만들려고 하면요 조금 짜증은 나더라고요. 네, 짜증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카들 저 우리 연선은 잘 안 하고요. 다른 조카들 놀러 오면 야 이거 좀 만들어봐. 그래서 다시 만들어오기도 하기도 하는데, 네, 보관하시거나 갖고 놓으시는 거는 믹셀 개개별로 갖고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다양하게 뭐 창작 만드신다면은 뭐 그냥 이렇게 뭐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그냥 부셔서 불로 갖고 노신다 하시면 뭐 레고 클래식 같은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도 뭐 나름대로 매력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또 자 합체 변신이 된다 뭐 그런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멋지게 발휘하셨어. 여러분도 멋진 믹셀로 멋지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믹스티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위쪽에다가 자 이빨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시즌 뭐 마지막이라는 얘기도 근데 있는데 뭐 매번 나올 때마다 그 얘기더라고요. 이번에 끝이다 끝이다. 가봐야 알겠죠. 자, 배경도 하얀색으로 좀 바꿔봤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끼워서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팔 쪽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검은 블록 갖다 하나 끼워주시고, 자, 이쪽. 요거 저기 그 카툰 네트워크인가? 거기 TV에서 방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저기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방송이 있으니까, 저 믹셀 좋아하시는 분들. 자, 뭐 세 개가 합쳐서 이제 그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 세 개 합치는 블록. 그것도 빼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닉셀도 하나씩 저 나쁜 놈 그 조그만 놈도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 세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요제 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팔 하나 만들어 주셔서 자 이쪽에다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반대쪽 대칭으로 만드신 거 자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아 발이구나. 난 팔인 줄 알았어. 자 이렇게 팔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으로 돌려서 자 이쪽에다가 자 요거 하나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하나 또 끼워 주시고 자 위쪽으로 또 하나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헬리콥터 아까 또 이용하던 거 또 이용해야겠죠. 자 그 부분 가져오다가 블록은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요 정도가 남습니다. 남으니까 아, 저 맥스 뭐 물론 남은 블록 갖고 여러분들이 또 더 늘려가지고 뭐 이거저거 잡다하게 붙이면 되긴 하는데 붙이다 보면 조금 조잡해지긴 하죠. 예. 예, 처음엔 다 그래요. 처음엔 누가 만들든 뭐 창작자가 아닌 이상 하겠지만 그 조잡하게 만들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다 보면 나중에 실력 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연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셔갖고 뭐 로봇 만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뒤쪽에 헤드컷과 저 부분 들어갔고요. 자, 하여튼 뭐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처음에 못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다 보면 많이 실력 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레고 디자이너에 도전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레고 창작가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되면 그냥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만드시고 뜯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한테도 아미스님 창작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창작이라는 게 뭐 쉬운 것도 아니고 그 뭐 애매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 블록 뭐 따로 레고 클래식 모아놓은 거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블록 그 레고 블록도 참 희한한 게 조립하려고 찾으면 또 막상 보면 없죠. 블록 하나 없게 되면 예. 뭔가 좀 그 블록 많이 정리해놓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막 집안이 엄청나게 막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데 아직까지 뭐 그 정도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이쪽에다가 뒤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다가 자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껴서 주시고 양쪽에다가 자 이렇게 잡아서 하나 둘 넣어줍시다. 자 둘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네모난 거 어딨어? 자 네모난 거 넣어주시고 뒤쪽에다가 자 배경은 이렇게 하얀 것도 깔아 보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요 레고 쪽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 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심심한 느낌은 들긴 하죠. 자 방송국이니까 비디오 테이프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배경을 하얗게 깔으니까 제일 좋은 게 초점 하나는 잘 잡힌다. 초점이 안 잡혀가지고 생방송 때 좀 많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러고 보니까 조립할 때 생방송 안 하고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것 쪽을 가져오셔서요. 자 요거 볼관절 연결되는 부분 자 이렇게 끼워서 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부분 자 들어가 있고요. 자 우선 내려주는 것 같고요. 자 계속 이어서 갑시다. 벌써 뭐 한 반 이상 온 것 같네요. 자 맥스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힘 뭐 많이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천천히 만들어 보시고 자 여러분도 집에 가지고 계신 블록으로 믹셀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만의 믹셀 맥스 뭐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부족 시즌 몇 개만 구입하시게 되면 다음부터는 뭐 그냥 가지고 계신 걸로 비스무리 뚝딱하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레고 클래식이라는 제품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구입 뭐 이렇게 아니면 그 뭐 돈 조금 비싸시다 싶으시면 옥스포드 제품도 괜찮고 옥스포드도 나온 게 있거든요. 자 요거 가지셔다가 자 위쪽에다가 장착을 해주시는데 이빨이 아래쪽으로 가게 자 이렇게 해주셔서 자 이제 몸통 어쩌 대충 모양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자 이제 팔만 만들면 되나? 한번 가보면 알겠죠? 자 가서 봅시다. 자 이쪽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이쁘게 끼워서 주시고 자 역시 조립할 땐 잔잔한 음악이 좋아. 자 이건 팔 위쪽이고요. 팔 아래쪽도 만들어 봅시다. 자 상상력대로 만드는 거죠. 자 저렇게 안 들어가. 아 배고파서 그런가 보다. 자 이쪽에다가 이것도 하나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두 개를 자 이쪽에다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아주셔서, 자, 아까 요거 상하,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손톱,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왠지 슈퍼 히어로즈나, 바이오니클이 생각이 나네요. 손톱은 바이오니클 만하네. 자, 옆에다가 하나 껴서 주시고요. 자, 위쪽에다가 손톱 두 개, 자, 갖다 끼워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손톱 갖다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마이크 하나 잡아야겠죠? 자, 마이크 하나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믹스 하나가, 이건 이제 혼자서 다 하는 정도 분량? 자, 마이크 동그란 걸 이렇게 불러 끼워 주시고, 아래쪽에다 이렇게 끼워서, 아하, 아, 이거 어디서 봐. 이거를 여기다 끼워주라네요. 아, 난 또 손에 자, 이거 어떻게 잡아줘야지도 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끼워서요. 자, 볼관절이 어디 들어가느냐. 저 뒤쪽으로 들어가네요. 뭐 이렇게 팔이 멀어. 상당히 저 먼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나머지 한쪽 팔은 단순한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블록. 자, 세 개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위쪽에다가 요렇게 끼워 주시고. 요게 그 붐 마이크, 아까 그거 같은 거 느낌이죠? 요 같은 경우에는, 저, 요게 실제적으로 털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 바람 소리 같은 거 제거하는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저기 붐 마이크 하나 사볼까요? 근데 뭐 안에서 쓰는 게, 자, 이쪽은 볼관절이 아니고, 자, 이쪽에다가, 자,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 완성이 된 맥스의 모습입니다. 아, 부족은 세 개 합쳐서, 자, 그 세 개 잡는 원이 있죠? 그걸 잡고, 자, 합체하시게 되면, 아, 소화 안에서 멋지게 합치게 돼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데요. 아, 높이는 8cm 정도 되고요. 뭐, 옆으로는 뭐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 되겠는데, 세 개의 그 기존의 그 TV와, 그 다음에 헬리콥터, 그 다음에, 믹서, 세 개의 기능이 조금씩 다 같이 들어간 제품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헬리콥터 들어가던 부분, 자,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붐 마이크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저 손가락 무슨 바이오니클 수준의 손가락에다가 자 마이크까지 멋지게 들어가 있어서 자 취재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동하셔서 마이크 취재하면서 자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해 주시죠 하고 자 눈알은 앞에 한쪽만 달려 있고요 자 다시 손 벌려 주시고 자 앞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데코레이션 돼 있고 자 뭐 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도 들어가 있고 입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로 벌려 주시면서 혀 빨간색 부분에다가 좀 괴기하게 생긴 모습인데 믹셀들 뭐 생긴 모습이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모습으로 되어 있는 맥스 제품 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시즌 9가 나와서 만들어봤는데 시즌 뭐 10은 안 나온다 나 얘기도 있고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가봐야 알겠죠. 자 이쪽에 보시면 뭐 비디오 테이프도 하나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하시면 뭐 키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 아이고 높여지시게 되면 사이즈는 대충 한 12cm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쫙 벌렸을 때요. 쫙 벌리면서 혼자 직접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마이크가 있으면 뭐 이렇게 뭐 붐 마이크가 따로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독특한 방식의 맥스 제품 되겠습니다. 특히 저번에 나온 시즌 8 제품보다는 조금 맥스가 아쉬운데 저번 제품들은 소방차에서 로봇으로 이렇게 변신하기도 하고요. 자 다리 들고 일어나서 자 변신도 하기도 하고 그 해적선 같은 거 제품도 나와서 상당히 그 오 맥스 제품으로 보관해도 되겠는데 보통 같은 경우 조립하고 나면 믹셀 하나 하나로 좀 저 같은 경우 보관을 하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믹셀로 보관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시즌 8 제품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뭐 개인적인 느낌이고 여러분 보시기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자 미래의 방송국 PD를 꿈꾸시거나 방송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런 믹셀 3개 만들어 놓으셔서 맥스보다는 믹셀 저 3개 만들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집에서 방송 연습도 해보시고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처럼 유튜브도 좀 찍어보시면서 자 얘네들하고 방송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얘네들 갖고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그런 제품이고요. 자, 5,900원짜리 3개 합쳐서 자, 만드시는 믹셀 제품이 있죠. 믹셀을 가지고 만든 맥스 제품인데 뭐 굳이 꼭 이렇게 만드시기보다는 여러분의 그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더 멋진 믹셀 만드셔서 가지고 놓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 끝.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